이번 강연을 해주실 분은요, 크립토 파라다이스의 이기호 CSO님이신데요. 오늘 발표 주제는 Tips to start a career in blockchain technology, 블록체인 기술 분야 커리어 스타트를 위한 팁을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입니다. 그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부산 지역의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이 블록체인에서 어떤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관련한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뭐 계신 분들도 뭐 재밌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현재 아시겠지만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과연 블록체인 비즈니스도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이 크립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 게임과 프로토콜 개발하는 곳에서 CSO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건국대에서도 이 블록체인 전공에서 겸임 교수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 두 곳에서 런칭할 때 이제 코어 멤버로 참여를 해봤었고요. 그 외에 한국에서 블록체인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을 해왔었습니다. 네, 아마 이 장표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내셔널 그룹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과연 웹3라는 단어를 알까, NFT라는 단어를 알까라고 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히 웹3랑 NFT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NFT의 바람이 세게 불면서 NFT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꽤 많이 계셨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은 되게 적었다고 해요. 그만큼 아까 방금 전에 이 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이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다라고 반증을 하는 어떤 장표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뛰어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표도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은 이 웹3라는 단어는 도대체 뭘까? 사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어감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넘어서고자 NFT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고, 뭐 웹3라는 단어, 메타버스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을 이끌어가시는 또는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들께서 웹3라는 단어는 그렇게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3라는 단어로 보통 비교를 해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어떤 비즈니스와 현재의 이 블록체인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보통 드리고는 하는데요. 뭐 웹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 DB에 내 정보를 넣었다. 웹2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어떤 큰 기업에 내 정보를 맡겼다가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웹3에서는 커넥트 월렛, 혹시 이제 여기서 암호화폐 지갑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그인하는 정보 자체를 유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도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그인하는 정보를 본인이 소유를 하기 때문에 웹1과 2 이전에 있던 것과 다르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 웹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오너십, 이 소유인데요. 이 소유라는 것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산업과 지금 이제 막 태동하는 이 블록체인 산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예전에 그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는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던 포스팅이나 어떤 그림을 제가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 내가 원하는 나의 글과 이미지를 넣어놨을 때 당연히 제가 마음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 시각화를 한 자료이고요. 달라 보이는 점은 바로 이 프로토콜 레이어의 이 가치가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프로토콜 레이어, 그러니까는 블록체인이겠죠. 블록체인의 이 가치가 저장되는 거가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스타트업에서 종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제품을 다 끝까지 만들 때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치면은요 제품을 끝까지 다 만들어서 자동차가 나와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요 굴러갈 수 있는 것이 목표 또는 어떤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제품의 목표라면은 일단은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들어보고 사용자가 정말로 이동하는 걸 원하는가 바퀴를 사용하길 원하는가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자동차로 가는 게 스타트업이 원래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너십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스케이트보드 또는 킥보드를 쓰도록 만들면 이 사용자는 우리 서비스에 종속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사용자를 많이 모아서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보통 행하는 어떤 그 행동들이었죠. 그래서 유저 수를 점점 늘려나갈 때 그게 내가 만들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행동을 하는 그런 유저가 되는 건데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장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표처럼 웹3에서는 오너십을 줄 수가 있고 제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른 곳에 가서 제 제품에서 있던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3 또는 이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트업은요. 초반에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의 사용자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서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가장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로 인해서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랜드스케이프라는 형태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보통 나타납니다. 뜻은 여기 각각에 들어있는 이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용자가요 다른 서비스를 충분히 같은 계정으로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만든 제품이 이러한 이 랜드스케이프 안에서 어디에 끼어서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취업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섹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골라서 진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어떤 장점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가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는 현재 블록체인이라는 사실 이름 이전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산업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년 겨울쯤부터 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이 스타트업 관련한 또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블록체인 사업 계속해도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었어요. 그때 사용하던 장표인데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사용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관심이 늘어나면은 저와 같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요. 이게 크립토 프라이스와 이노베이션의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리면 거품 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의 활동이나 또는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의 활동들은 계속해서 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누적되는 것들이 왜 가능하냐에서 사실은 이 인류의 어떤 그 발전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산업들은요 오픈 스탠다드였습니다. 하드웨어를 오픈 소스로서 공개를 했더니 저희가 퍼스널 컴퓨터를 쓰게 되었죠.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소스의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었고요. 더불어서 네트워크 인터넷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오픈되어 있는 개방되어 있는 인터넷을 지향했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기업이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크립토웨라겠죠. 인터넷보다 더 진보된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주권을 되돌려주고 더 나은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민주적인 무언가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당연히 오픈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 산업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스타트업에서도 투자의 혹한기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투자를 집행했던 곳들도 다 자금을 일단 소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추세이고요. 한번 집행을 했던 투자 그 포트폴리오 회사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신규 투자의 집행은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장표의 이 그래프가요. 왼쪽에 있는 그 이 선 라인 그래프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막대가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고 있는 규모이고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있던 만큼의 투자 집행이 일어났어야 됐겠지만 이 투자 집행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투자하는 그 분들의 어떤 눈도 안목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VC들, 전체 산업에 있는 VC들이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영역에 투자하는 분들의 어떤 그 비용을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적처럼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있는 스타트업에 집행되는 투자 금액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장표처럼 다른 섹터들에서는 이제 침체가 되는 게 보인다를 비교를 한 슬라이드입니다. 네, 넘어가서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단계, 이제 스타트업들은 보통 뭐 시드 단계, 뭐 시리즈 A 단계, 시리즈 B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집행할 때 단계를 구분지어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블록체인에서 어떤 그 규모의 그 스타트업이 투자를 많이 받는가라고 보았을 때는요, 초기 단계는 사실 투자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 단계, 이 부트스트래핑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가 아닌 그 다음 단계, 실제 유저가 어느 정도 모였고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해서 규모를 늘려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투자 집행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이 까만색 영역이 NFT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영역입니다. 결국은 뭐 NFT나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게임 안으로 귀결이 종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어떤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 이코노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게임으로 귀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이 VC들이 투자를 하는 영역이 초기 단계, 극초기 단계는 아니고 바로 다음 단계, 더불어서 게임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 블록체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면 초기에 부트스트래핑을 할 때 유저를 모으기 위한 어떤 베너핏으로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초기에 발견을 하고 초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주게 되면은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전통적인 어떤 스타트업의 그래프입니다. 자금을 당연히 크게 소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실험을 해가면서 유저의 숫자를 늘려가는 그래프이고요. 그 아래에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토큰, 찍어낸 토큰을 사용자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사용자를 끌어들여서 초반에 사용자의 숫자를 많이 늘리고 뒤로 갈수록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을 다 나누어주고 퇴장한다라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 사업을 또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앞에서 아마 많은 교수님들께서 DAO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실제로 DAO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시간을 자본으로 치환해야만 하는 게 보통 조직의 어떤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목표일 텐데요. 그랬을 때 이 DAO라는 조직은 아시겠지만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해서 오고감에 있어서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이죠. 각자 알아서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펼쳐서 이런 DAO에서 나온 토큰을 내가 갖고 가서 만약에 이곳이 잘 발전을 한다면 갖고 있던 토큰의 가격이 오르겠죠. 오른 상태에서 판다.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토큰들을 이런 곳에서 업무를 보고서 가져간다. 이 초기에 그 스타트업이 겪는 유저를 어떻게 모으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라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요, 전통적인 이 조직의 구조랑 DAO라는 조직의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은 저희가 실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제 업무를 보고 계신 회사의 구조죠. 어떤 그 수직적인 또는 수평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직책과 직위와 뭐 직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뭔가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초대를 해서 일을 하는 구조였다면 DAO라는 조직은 이제 그런 것과 다르죠. 본인이 이 DAO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프로포즈를 올려가지고 업무를 그냥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려있기 때문이죠.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속성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DAO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와 봤어요. 제가 정리를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딥다오나 뭐 다오 리스트라고 하는 다오들의 정보가 모여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한국분이라면 당연히 영어랑 한국어가 능통하시다면 영어로 된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이 다오라는 커뮤니티를 내가 키워보겠습니다라고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다오들이 보통 디스코드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데요. 들어가서 본인 소개를 하고 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며 내가 이 다오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됩니다.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엔요. 내가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할 것들을 프로포즈를 직접 작성을 하면 돼요. 작성을
해서 올립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로 뭐 커뮤니티를 번성을 시키겠다. 또는 이 DAO의 공동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보겠다라고 올리고요. 그러면은 이미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멤버들이 승인을 하는 형태입니다. 진짜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이러한 프로포즈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승인을 해서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비용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DAO들은 이 조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키워나가려면 당연히 조직 안에는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DA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발행한 토큰의 일부를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를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DAO가 행동할 때 본인의 지분과 이익관계가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DAO에서 한꺼번에 프리랜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업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어떤 업무 형태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수직적인 어떤 회사였다면 연차, 연봉 서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승진을 하는 구조였을 테지만 DAO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죠. 네, 개방되어 있는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내 역량만 충분하다면 업무량도 조절을 해가면서 원하는 만큼 업무를 보고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니어가 접근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사수가 없고요.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증명을 해야만 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DAO에서는 당연히 평등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뭔가 푸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업무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보면 되고 본인이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면 되는데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수동적으로 업무 일정을 챙기지 못한다면 곧바로 낙오 처리가 되고 DAO에서는 퇴출이 되게 되겠죠. 더불어서 글로벌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오피스에 앉아서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보면 되겠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러한 DAO 조직의 대부분이 서구권의 어떤 시간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업무를 보긴 하지만 밤에 업무를 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글로벌 조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 같은 걸 통해서 대면 미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조직에 속하기 위해서 토큰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토큰을 구입을 해서 이 의사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프로포절이 올라왔고 이 프로포절이 우리 조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지분을 늘려가다 보면은 이 조직에서 본인이 원하는 의사 표현이 명확해질 수가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토큰이란 건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돈으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권 정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의 지분도 동시에 들고 있다면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더불어서 이 투표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타트업들이 뭐 같이 모여서 업무를 볼 때는 사실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의사결정 자체도 번복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조금은 느리고 진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서요. 다오라는 조직이 결국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췄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연봉보다는 당연히 그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세금을 그쪽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각자가 처리하도록 맡기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어떤 과세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4대 사회보험 같은 그런 기본적인 사회안정망 혜택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이제 훑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고 자본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너십을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오너십을 통해서 그 조직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DAO라는 조직은 누구에게 추천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당연히 영어가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해야 될 거고요. 더불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쪽 영역에 대해서 당연히 빠삭하고 당연히 알고 있는 질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표에서 NFT가 무엇의 약자이냐라는 내용들을 당연히 질문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게 이제 일상적인 업무 용어이기 때문인데요. 뭐 한국에서도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아티클이나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업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뭐 코넛 같은 쉬운 어떤 용어 풀이를 하고 전반적인 이 일상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일상에 대해서 풀어주는 뉴스레터들, 그 외에 뭐 해치랩스라든지 DSRB라든지 여러 가지 곳들에서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 아카이브된 내용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당연히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그렇게 혼자서 스터디를 하는 게 정말 본인에게 잘 맞는 분에게 추천을 드려요. 이게 학습하고 역량을 키워나간다라는 게 특히 블록체인 업계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제가 보통 비유를 할 때 대기업의 1년이 스타트업의 한 달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스타트업의 한 달이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일주일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더불어서 이 스타트업의 가치를 결정을 하는 토큰 가격을 결정을 하는 그 마켓이 24시간 동안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분에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지역에 있는 또는 한국에 있는 웹3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 투자 집행이 가장 활발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게임과 NFT 분야는 그냥 애시당초 시작을 할 때 글로벌 유저를 대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선택을 하시는 게 본인의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규제나 과세 정책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사업보다는 해외향으로 사업하는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특수성을 올바로 살려야 한다, 그러한 스타트업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오너십을 유저에게 돌려주고 그 오너십을 가진 유저가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하다가 그 다른 제품에 있는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바이럴 루프를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는 이 암호화폐 활약장, 저희가 이 한국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지,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지는 사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크게 보면은 두 번의 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이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하락장을 두 번을 겪었는데요. 이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자본을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서 사용할지가 암호화폐 하락장의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끝없이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에 잘못된 비용 지출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이것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하고요. 저도 이제 크립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CSO로 근무를 하고 코파운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스타트업을 고를지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네, 혹시 제게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커리어를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분들께 아주 꿀팁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어를 잘해야 되고요. 업계 용어 지식을 알아야 되고 뉴스레터도 몇 개 추천을 해주셨고 또 해외향 한국의 웹3 기업에 취직을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는 이 크립토 파라다이스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